그 숟가락이 몇 개냐? 아, 예. 어, 총 50개입니다요. 자, 이거 좀 준비 다 됐냐? 우린 다 됐다. 너희는? 우린 진작에 끝냈지 뭐. 이제 연경 갈 일만 남았다. 누가? 네가? 아니 연경에 갈 사람은 다 정해졌는데 시방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조만간 다시 정한다는 소문이 있더라고. 누가 갈지는 뭐 그때 가봐야 하는 거지 뭐. 천국 말은 한 개도 못하면서 바랄 걸 바래라. 넌 죽었다깨라도 못 가. 너는 잘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나는 천국에서 지냐고 하룻밤을 지낸 사람이야. 자, 징그러. 저리 가. 자, 전주인들 회합이 있으니 본전으로 들랍니다. 옳거니 상단에 갈 사람 다시 정하나 보다. 아, 이봐 기다려. 이봐. 뭔 일로 회합을 갖는 건가? 동지사 상단에 갈 사람을 다시 뽑는 모양입니다. 벌써 정해졌다니까 그래. 안타깝다 안타까워. 이런. 순탁이. 예, 어르신. 삼보. 예. 자네들 나랑 같이 대정강 푸고 난절해서 어물 장사할 때 그 먹던 거 생각나? 버린 생선 내장 모아 끓인 국 말입니까? 그래. 아유, 그때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뭐 먹을 걸 먹었었죠. 난 말이야,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 요즘처럼 엄동해 먹는 게 그만이었지. 생선 내장국이나 먹던 내가 오늘까지 장사꾼의 도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자네들이 있었기 때문이야. 내 자네들의 노고는 죽어서도 잊지 않을 것세. 나눠줘. 예. 이게 뭡니까? 이번 동지사 상단에서 우리 만상이 제외됐네. 그간 물량을 확보하느라 변통한 돈을 갚느라 대정강 선단 운영권과 정포들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게 될 것이네. 그럼 뭐야? 우리 만상이 망했다는 겁니까? 정말 망한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르신께서 어떻게 키워오신 만상인데 이리 허망하게 망합니까?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아유, 어르신, 무슨 말입니까? 어르신, 아니야, 어르신. 내 잘못이야. 내가 평정심을 잃고 과욕을 부렸어. 자네들을 볼 면목이 없네. 지금 나눠준 돈 얼마 안 되지만 그 돈으로 뭘 해먹고 살지 궁리들 해봐. 다들 그동안 고생했어. 아유, 어르신. 아유, 어르신.